청주군은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00 친환경 초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성주군수와 군의원, 자문위원,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성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 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성주군 역점 사업인 2000 친환경 초성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주요 안건들을 제시했습니다. 2000 친환경 조성사업은 성박숲을 이용한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해 넓은 축제 공간 및 편의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.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 2000과 성박숲을 성주군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서 주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.